낭만 고양이님, 제가 급여 다시 시작된 건가요? 네. 제가 급여만 단독적으로 나오는 회사들은 ABA가 여기 엘사생명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시설급여랑 같이 가입을 해서 보험료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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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다는 겁니다. 근데 엘사생명 7월달 조기 완판하고 정말 불티나게 팔렸던 제가 급여가 보험료, 보장,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8월 초에 가입을 못했던 대국민들, 정말 많은 분들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개구쟁이님, 그럼 암이라고 진단받으면 제가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21가지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야 노인성 질환 인정받고 장기화 긴급 신청이 가능하고요. 65세 전에는, 65세 이상에서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내가 몸이 불편한 경우, 질병이나 상의로 몸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치매 최하 5등급인 거고 체경도 0.5점도 최하 5등급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 특히 우리 어머님들 인공관절 치환술, 인공관절 치환술 하면 거의 3등급 4등급 나와요. 그리고 우리 복지용구나 미끄럼 양말, 아니면 요실금 팬티, 아니면은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섯 가지 항목. 이 부분들을 한 달에 월 1회만 일단은 서비스를 받고 우리가 증빙을 하면 매월 50만원, 50만원. 1년이면 600, 10년이면 6천, 20년이면 1억 2천, 30년이면 1억 8천. 요런 식으로 제가 급여 5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